이거 처음 봐. 와. 이거 언제 찍었어?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출근이요. 새벽 4시인데. 네. 방송은 오후에 있는데 준비를 새벽부터 해야 돼가지고. 네. 방송은 네. 오후에 있는데 준비를 새벽부터. 잠깐만요. 분들이 다. 무슨 인기가, 프로그램이에요? 인기가요? 인기가요. 네. SBS 인기가요. 네. 이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네. 스케줄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제니는 새벽 2시부터 준비하고 저희는 응원하러 이제 새벽 4시에 간 거예요. 예? 이게 참 예. 그... 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이 남자 가수분들하고 예. 여성 가수분들하고 또 좀 다릅니까? 예, 준비 시간이 예. 두 배 정도 더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투자가 해야 되거든요. 네. 헤어 메이크업하고 의상 입고 액세서리 차고 다 꿰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 혼자 해도 짧은 게 2시간이고 한 3시간 정도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새벽 4시에 오후 3시 반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12시간 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와 이건 조금 놀랍습니다. 오늘은 젠드기의 첫 방날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오고 5분이야. 사실 멤버들이 제니 씨의 솔로 첫 번째 데뷔 무대를 응원하러 지금 가는 거죠. 아, 다른 분들은 방송 스케줄이 아닌데? 네. 응원하죠. 산옥한 새벽에? 네. 와, 의리 좋다. 고마웠어요. 네, 새벽이라 사실 너무 기대 안 했는데 와줘가지고. 다른 분들은 방송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니까. 저희는 의리 있다고. 진짜 의리 있다. 의리. 아. 언제 또 저런 빛이 힘이 되었어.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젠드기의 솔로 데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젠드기한테 힘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힘이 되겠죠? 이거를 갖다 드리면서 젠드기 잘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젠드기 잘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뭔가 거기 계시는 스태프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더 이쁘게 찍어주지 않을까. 아,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거 방송 보면서 진짜 제니 씨는 이 화면이 남다르겠다. 아 진짜 처음.